10월 3일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이네요. 개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며 안타까운 것은 거짓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저희들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시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길이 진리의 길인지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고 난 이후에 불순한 우도는 결국 패망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일곱째 딸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천절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0장을 어제까지 봤고요. 오늘 41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고 안정적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그다랴의 이야기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오늘 어떻게 이 역사가 써가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좀 복잡하죠. 이름도 좀 어렵고 지역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 일곱째 달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10월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다랴가 다스린 지 두 달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달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두 달 사이에 많이 안정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심지어 3절에 보니까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 즉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이스마엘이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죽였을까요? 오늘은 어제는 그다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며 오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한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으셨을 때요, 이스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은 왕의 혈통입니다. 왕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의 가문에서 총독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기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랴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또 이유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바벨론 감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아까 얘기했던 건 갈대아 군사까지 죽일 정도로 바벨론에 대한 좋지 아니하는 감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것,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안정을 이뤄갔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과 위기 속으로 다시 몰아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봤더니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마 한쪽에,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가서 몰래 이렇게 일을 처치하게 된 것을 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5절 말씀인데 그때 사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라는 것은요,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 또한, 80명인데 이 사람들 또한 이스마엘이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죽였을까요? 아마 본인이 그다랴를 죽인,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 사건이 아마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총독 그다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고 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그다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랴를 만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또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자
이 순례자들을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0명 중에 70명을 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서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애원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은 이스마엘은요, 그다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유다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다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밭에 감추었으니까 우리를 살려준다면 그 밭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그 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니까요, 요하난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하난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또 쫓아갑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브온 1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도망갈 때요, 본인만 도망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의 사주를 받았지만 암몬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요한이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났을 때 이스마엘의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요한안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요한안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여덟 사람과 함께, 처음에는 사실 10명의 사람과 함께 이것을 모의했는데 두 명은 어디 간 것 같아요.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안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요한안이요,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과 함께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가야 되는데 미스바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다라를, 총독 그다라를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니라. 총독이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요한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유다 땅에서 머물면서 바벨론을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역사를 이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또 요한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총독 그다라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스마엘 또 요한안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의 생각은 부질없구나.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의도는 결국 패망합니다.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다 보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머리,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아이디어만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더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각, 때로는 잘못된 불순한 의도, 불순한 동기,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품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 나의 어리석은 지혜, 나의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